미래에셋그룹이 파격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최현만 회장 등 창업 멤버들이 모두 물러나고 50대 임원 6명이 새로 부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감한 세대교체를 결정하게 된 이유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뭐 사실상 2세대 경영진이 등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부회장 승진 6명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의 임원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번 인사 키워드는 글로벌과 자산관리 그리고 디지털입니다. 회사 측은 이 세 분야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김미섭 글로벌 사업 담당 사장과 허선호 자산관리 사업부 사장, 이정호 홍콩법인 사장,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이준용 멀티운용 총괄사장과 스와루프 모한티 인도법인 사장,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생명에서는 김재식 사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주인 박현주 회장은 26년 전 창업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이 세대교체라면서 인간적인 번민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준비하는 전문 경영체제를 출발시키기로 했다고 이번 인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에셋의 지난 20여 년을 이끌었던 1세대 창업 멤버들의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박현주 회장과 함께 미래에셋 그룹을 공동 창업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은 이번 인사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미래에셋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지 26년 만이자 미래에셋증권 회장에 오른 지는 2년 만인데요. 이 밖에 조웅기, 최경주 부회장 등 창업세대 멤버들도 함께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창업 멤버들은 퇴임 임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으면서 고문직으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